F케빈에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레이스 엘리엇을 발음하는 게 어색하세요? 네. 그냥 엘프가 더 편한 것 같아서. 네, 네. 트레이스 엘리엇의 네, 엘프입니다. 엘프. 오늘 같이 저희가 리뷰해볼 건요, 얘가 아니고 얘예요. 얘. 네. 저희가 얘 예전에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엘프케빈에.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저희가 이거 트레이스 엘리엇의 ELF, 엘프 앰프를 2018년 9월에 했었는데 이게 그때 엄청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맞아요. 승채 씨가 이건 진짜 짱이에요. 진짜 짱이에요. 저는 럼브레이은 또 하나의 베이스 생필품 이러고 10.0, 10.0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점수가 나왔죠. 그때는 저희가 이거를 뭐 딱히 뭐 전용 캐비넷에다 하지 않았는데 전용 캐비넷이 오늘 이거 나오기 전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10인치짜리 한 방. 10인치짜리 한 방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할 거는 8인치짜리 두 방. 그래서 훨씬 더 여기에 더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들어가셔서 ELF 딱 쳐보시면은 내 손안의 베이스 앰프 2018 가장 주목할 최고의 역작에서 트레이스 엘리엇 베이스 앰프 ELF 200W짜리 이게 바로 제일 위에 뜨고요. 그 다음에 캐비닛이 두 개가 뜨는데 그 다음에 뜨는 앰프가 7x10 이에요 10인치 스피커가 하나가 장착이 된 에미넌스 스피커고요. 이거는 지금 네오디뮴 페이털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8인치짜리 두 방이 박혀 있어서 여기 지금 버즈비 할인가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로 트레이스 엘리엇은 지금 353,1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할인 행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대충 한 40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LF 7x10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거 2x8 얘는 지금 할인가 기준 729,000원에 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 20% 할인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좋았는데 안 그래도 10 받았던 2018년도 최고의 베이스 기어 중에 하나였는데 전용 캐비넷을 만나면 진짜 사운드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볼 만하죠. 자, 그러면 실측 수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아까 건우가 들고 올라왔는데 뭐 그렇게 무겁진 않았을 겁니다. 12.25kg의 무게를 갖고 있고요. 높이가 538.5mm 약 한 뭐 한 54cm 정도 나오네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쪽이 26.2cm 정도 대충 정도 나오고 이 깊이가 한 340mm 정도 34cm 정도 나옵니다. 네, 다른 스펙들은 뭐 8인치 스피커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 네오디뮴의 페이털 스피커가 8인치짜리가 사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400W 임피던스 8옴 이렇게 상세 스펙을 다 살펴봤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뭐가 없어요. 여기 손잡이 하나 있고 이 아래쪽에 그냥 패럴렐 인풋 뒤쪽에 들어가 있어서 양쪽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요렇게 일단은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 재밌는 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얘 전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홈이 이렇게 파있어요. 밑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맞는 요 자리가 이렇게 딱 맞아갖고 그냥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장착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진짜, 딱딱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네. 일체감이 상당히 좋죠.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이거 지금 앰프 베이스를 조금 올려놨었는데 전부 다 중립으로 놓고 쳐볼게요. 어우, 장난 아니다. 이거 지금 이거 세 개가 다 좋은 거야. 베이스, 앰프, 캐비넷 지금 다 좋은 사운드. 베이스 올려볼게요. 오, 얘도 진짜 좋아. 게인 좀 빼고요. 미들 올려볼게요. 트레블이요. 볼륨. 어우, 출력. 대단히 많이 출력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봤고요. 훌륭하네요. 네, 우리가 맨날 듣는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우리가 맨날 듣는 마크 사운드입니다. 자, 그럼 다시 가져올게요. 와, 이거 진짜 좋다.
마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얘가 진짜 좋네요. 그리고 뭔가 이 딱 맞춤 옷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두 개 합쳐봐야지 72만원 이게 한 40만원 110만원 정도인데 이거 뭐 그냥 게임 끝인 느낌이에요. 이것까지 하면은 하리카 기준으로 60, 110, 한 170 170만원짜리 세트인데 이걸로 그냥 뭐 끝. 뭐 USA 팬더 하나 살 돈으로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박이네요. 스콰이어의 트레셀 이거 뭐 가성비로 완전 미친 악기들만 지금 모아놓은 상태인데 이거 세 개의 셋업이 좀 미친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되게 이 악기 따로 리뷰했을 때 되게 깔끔하고 밸런스 잡혀있고 무거운 느낌 별로 없는 악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베이스만 살짝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건 미쳤죠. 이거 이거야 다 합쳐서 170 이 세 개 다 사면 150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막 할인하고 막 이러면?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팬더 USA 하나 살 가격에 끝낼 수도 있다는 조합을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의 뭔가 꿀조합 트레이스콰이어 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이거 예술인데요 진짜? 충격적인 그런 야. 사운드와 가성비와 그리고 여기에 한 세트샷 한번 찍어야 되겠는데 이거? 네 야,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야 이거 대박이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캐비넷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400W의 뭐 출력과 이 상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잘 해봤습니다. 얘는 생필품이었는데 얘는 생필품까지는 뭐 아니라고 칠 수 있지만 정말 이게 그냥 뭐 칫솔 같은 거면은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뭐랄까 약간 전동 칫솔 같은 느낌이라 반드시 있어야 될 건 아닌데 있으면 정말 좋을 느낌. 장난 아닌데? 네 좋아요. 저번에 저희 뭐 여러 가지 비싼 앰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조합이 저는 그냥 두 개 합쳐 갖고 한 100만 원 언저리에서는 뭐 상대가 없다 이런 생각이 헤드만 100만 원짜리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네. 이거 두 개 세트면 그쵸 이거 뭐 갖고 다니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쁘고 스피커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 전혀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충격적인 트레이스 엘리엇의 앰프와 캐비넷의 조합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사운드 진짜 좋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60만원짜리 스콰이어 재즈베이스 5현으로 리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가성비의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발군입니다. 트레이스 엘리엇은 뭐 여전히 좋네요. 네. 자 오늘 ELF와 그리고 캐비넷 2인치 8인치 곱하기 2개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아빠 같은 든든한 묵직함. 네, 아빠 같은 든든한 묵직함. 알겠습니다. 앰프 캐비넷 조합 100만 원 끝판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이제 캐비넷 리뷰잖아요. 네, 그렇죠? 캐비넷 리뷰. 얘 리뷰입니다. 얘. 일단 어쨌든 그래도 가격이 있긴 있어요. 10 곱하기 1인치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있긴 있어도 스피커 두 개니까 두 개면 네. 그렇습니다. 점수를 떼면 9.0? 9.0 그렇습니다. 만약에 얘가 지금 72만원이었잖아요 얘가 만약에 50만원대였다 이랬으면 얘 뭐 만점 줬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만점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충격의 퀄리티 트레이스 엘리엇의 8인치 곱하기 2 앰프캐빈에 같이 보셨습니다. 진짜 극강의 조합. 오늘 이 조합 눈여겨보시고요. 네. 새로운 럼블과 비견할 만한 이 분리형 신세계 트레이스 엘리엇 앞으로 많이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조합과 엄청난 가성비와 충격적인 악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 구독 꾹 좋아요 꾹.